연예인 분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누구냐면 그 갑자기 이름 나이 드신 분인데 그 아니 어떻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름을 모르시죠? 너무한 거 아닐까요? 진짜 나쁜 남자 아니에요? 나쁜 남자? 어? 서운하네. 아 김남주. 김남주. 김남주님이 제일 예뻐. 와. 이뻐. 왜냐면 딱 봤을 때 미소가 제일 예뻐. 딱 웃었을 때 그 정석이 있거든요. 웃음의 정석. 그 미소의 정석에 딱 맞게 웃으세요. 굉장히 미인이시고 요즘은 조보아 씨? 조보아 씨 보면 웃는 게 굉장히 예쁘잖아요. 맞아요. 입 모양이 두 분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스마일 라인으로 입꼬리 올라가고 눈 아래 애교살 생기고 맞아. 앞볼에 볼륨감하고 턱 라인의 각도 이런 것들이 사람의 어떤 인상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턱 끝이 얼마나 아래로 향하는지 그리고 입꼬리가 옆으로 안 가고 얼마나 45도로 올라가는지 그리고 앞볼이 얼만큼 긴장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 7대 2대 1이 중요해요. 그 딱 모습이 김남주 씨가 웃었을 때 조보아 씨가 웃었을 때 그 느낌 그래서 그걸 딱 사진을 붙여놓고 매일 연습하잖아요. 그렇게 만들고 진짜요? 계속 보다 보면 무의식적으로